바로와 강의에서도 이렇게 서두를 띄어서 강론을 펼쳤지만, 명리, 운명, 이 풍수 환경 적응에 있어서 이렇게 겹겹으로 다 대운 흐름 쪽으로 겹겹으로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 반대로 있는 것부터 여기 하나 또 이렇게 있고 물개처럼 앉아 있는 호수 저 물흐름이 이렇게 있고 또요 뒤에 또 받쳐주잖아. 이것은 이제 누구 것인가 하면은 오대동 상주 오대동으로 야당 이제 김부겸 의원 대구서 지금 이제 당선된 수성구에서 당선된 그 양반 거라고 이게 대구서 당선된 거기 이향구에 해먹던 자리 아닌가? 그런데 그 여기 눈 이렇게 신선이 이렇게 소매층으로 이물이라고 가르쳐주고 대운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이렇게 근데도 또 여기 받쳐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대운 좋다. 꽃도 여기 잘 펴져 있고 이런 것을 여기서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드린 거라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여기서 이렇게 꽃이 잘 펴서 돌아갔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 이것도 자꾸 사진을 줄이다 보면은 이 짝수위에 대강수가 나오고 더큰 대강수가 반대 방향에 있다 이게 여기가 그 반대 세력이 크다 말하자면 자기 세력은 이렇게 겹겹이 나를 받쳐주지만은 이 반대 세력이 더큰 대강수 낙동강의 흐름이 있어서 이 짝에 이제 또 이렇게 말하자면은 또 받쳐주는 세력이. 그러니까 이 세력을 무시 못하는 것이지, 이 세력한테 여기서 이 세력에 의지해서 여기 줄줄줄줄줄 대운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줄줄줄이 있는 자들하고는 반대되는 행위가 된다. 이런 말씀이지. 물론 거리상으로는 멀지. 거리상으로는 멀다 하지만 그런 논리 체계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이 대강수 쪽이 여기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어서 이 대강수가 흐르면서 자꾸 여러 가지 가달도 다 나를 감싸 도르면은 내가 순리적으로 풀리고 또한 그것이 전 대중과 모든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응을 잘 받게 된다. 소위 이 자국 반대로 되면 비호감 인물로 비호감적인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사회성에서 무리들이 더욱 많아지게 되는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지금 적지에서 이분이 말하자면 자기 고향이지만 그렇게 반대당에 있어서 우당이 아니고 좌당에 머물다고서 적지에서 출마해가지고 10번째 당선된 거 아니야? 물론 이 서울 여기 부천인 거 어디서 해가지고 10번씩 당선돼가지고 니리 갔다 해다 거기 자기 고향으로 니리 간거 아니야? 월급제 하기 싫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 가서 당선되어가 성공한 것인데 이 반대 세력이 강하다는 것이지 말하자면 그런 논리 체계가 아닌가 이 같은 도로 돌아가지 않고 그럼 이거 한 가지 예가 그런 게 아니야 여기 또 나오네 여기서 이렇게 자꾸 나오지 않을 줄 알았네 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사진을 좀 줄여보기로 합니다. 구미 거를 이제 박씨 거를 이제 열어볼까. 상모동이 여기인데 여기다 상모동이 여기 아닌가? 여기 상모동이 여기인데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다가 묘를 쓰고서 태어난 것이 여기도. 그러면은 이 아래 이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 흠에 임자로 힘을 써가지고 임자역에 여기다 의지하고 또 임자 까마구에 의지하고 이런데 이반 무인의 성향으로 해서 생겨 반대 방향에 큰 물이 있다 이런 뜻이지 이 짝으로 이렇게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사람이 정사신의 경신 무인 아닌가? 이 짝으로 이렇게 이 경신 쪽으로 무인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있는 건 좋은데 이짝 가달 이 가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활이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인기면 좋지. 무인기면은 이제 그 일지는 시각수는 돌아가는 건 병자정책 무인기면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과 앞서도 저 해준 대중과 호응 어울리려면 그 반대 세력과 어울리려면 그렇게 시각수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같이 하는 면도 있다. 같이 하는 면이 있게 된다. 이렇게 지금 강사가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장은 그것도 좋긴 좋지만 대운 흐름이 반대 방향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이 세력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지, 대운이. 예. 흉탄에 가게 되는 원인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원이 다 사주명리국에서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다 이런 말씀이지. 여기서 태어나고 김재균 여기서 요쯤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같은 동네에서. 그렇게 되니 서로가 그 원수가 같은 마당에서 나잖아. 우락이 상반한다고 대춘나무하고 망우초가 같이 나온다 그러는 거 아니야, 글쎄. 이 우의 운을 타고난 거란 말이야, 김재균. 이건 아래 운을 타고난 사람이고. 김재균이 여 우의 이 가달 운을 타고서 난 사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 이게 연결이 이렇게 다 되게 돼 있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쭉 빠져서 노태우가 여기서 쭉 빠져서 팔공산으로 나가는 눈썹 아니야, 이게 이렇게. 이게 임자룡. 이게 이렇게 여기서 구무산에서 이어져서 이걸 넘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 팔공산으로 나가는 산맥 이런 식으로 여기 다른데 이 짝에서 나온 맥이지, 여기서 등고선이. 근데 이게 임자룡이다 이런 말씀이지. 이 산룡이 저것만 못한 거지. 근데 요 아래에서 태어난 거 아닌가, 대구. 임자룡 아래에서 여기서 태어났거든, 이문에서. 여기서 노태우가 태어난 거라. 그리고 그물 생김을 봐가지고도 그 지정학적 물 흐름을 봐서도 모든 삼라 만물에 흥왕한 것이 달린다는 것이지. 아, 이유 없이 여기 유또라이 유또리아가 흥왕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게 낙동강 대구 강력인데, 쥐가 흥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이 신이 자연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니, 사냥할 것이. 이 고양이 얼굴 귓바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그럼 먹을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상 여기 강물에 커다란 유토리아가 살게 마련이지, 그래, 흥황하게 지 쥐가. 그리고 먹이치 아니냐 말이야. 요거는 말하자면 큰 고양이인데, 요건 자, 이 짝에 이 대구 이렇게 뿔 따고 나는 건 작은 고양이가 아니라 이렇게 이뿔 나온 거. 역시 이건 음양을 해서 이건 암고양이, 숫고양이라 하는지 모르지만 쥐로도 본다, 이게지. 쥐자. 빰끔빰끔한 게 이제 연못 아닌가. 여기, 이게 다 이게 쥐 형상을 하는 거거든, 이런 거지. 왜 북방일육수가 쥐 아니여? 그쥐 모임 동글동글 하는 게 쥐 새끼. 새끼 다짜도 역시 쥐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이런 물고임이 다 쥐에 해당한다,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앞서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구미에 그 생긴 걸, 여긴 합천군, 여기가 말이 되는 것이고, 이거 내천이 이렇게 전두환 씨 태어난 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앞서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이 미친 년이 칼을 들고 쫓아간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쟀지만 여기서 이것도 금상모동 앞이 이게 이를 전부 다 이게 쥐라고, 이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고양이가 자연히 있게 되는 것이거든.
이건 이제 돼지 떡고사 지내는 돼지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은 여기 돼지 깃발이가 이건 이제 고양이 얼굴이라고 앞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고양이 얼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양이 얼굴 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른 건 빠끔빠끔한 건 뭐냐? 바로 쥐새끼 놈들이라 이 쥐새끼 놈을 잡아먹기 위해서 고양이가 거기 생겨 있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다른 것은. 아, 그런 의미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빠꾼거리는 건다 쥐새끼다 이렇게. 이게 쥐 먹이 있는데 고양이 있는데 잘 먹을 거 있다 이게 말이죠. 그 말에 앞서도 여러 번 강의를 이렇게 다 유추해서 말했지만은 손가락이 다섯 개가 생기는 것은 장갑 끼기 위해서다. 소리 장갑이 바라는 것이다. 반대 유비무한정신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유비무한 뭐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어. 그걸 보고서 말하자면 장갑이 그걸 본따서 생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갑이 원래 장갑을 만들어 놓고서 장갑을 만들어 놓고서 고양이 생길 때를 바란다. 손가락 생길 때를 바란다. 이런 말씀. 이게 고양이 만들어 놓고서 이 쥐를 만들어 놓고 쥐가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고양이가 생긴다. 이렇게도 보이겠지만 고양이가 생기니까 절로 이렇게 쥐구름도 있으면 이렇게 생겨나온다.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 사방에 여기도 인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아니야. 여기도 대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말하자면 이게 그 어떠한 인물이 여기서 태어났다 한다면은 위장이고 어떠한 인물인지 또 다시 추려서 봐야지. 상령군 합정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걔 앉았잖아요. 어떠한 인물이 이 전도가 이렇게 흘러간다 한다면은 그 형도 중요하지만 이걸 보완해 줄수 있는 물 흐름이 자꾸 겹쳐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뜻이지. 전두환이는 동생 입장으로 태어난 것이고 이 이병철이는 이 황매성 같이 채를 이렇게 쓰면서 이병철이는 이 알에 물을 쓴 것이거든. 이것을 여기 걸 의령. 의령읍이 아니 여기서 여기서 이물 흘러가는 걸 썼다 이런 말씀이지. 이게 땜막은 게 봐요. 요 진주 땅 난강 뺨을 막아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위에 여기다가 써 여기 집이 여기거든. 여기 생가가 이병철 생가가 여기서 여기 썼으니까 황매산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것이군요. 이산 이름이 뭐예요? 여기 다 나왔는데 잊어먹었어. 요 가벌리 앞이 있네. 가벌리 뒷산에 여기. 그리고 여기서 태어났어. 여기. 흉교리인가 여기서. 물 보이는데. 여기서 태어났다고 여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오목리, 상공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일로 들어가 이 산으로. 가벌리 뒷산으로 들어가거든. 이게 무슨 산이더라. 이름이 뭐래요? 이산 이름이 여기서는 잘안 나와요. 다른 데서 나오는데 이 산에서 이 산이 여기서 신이 춤이면서 여기 팔을 뚝 떨어뜨려 가리키면서 여기라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여기라 중교리짝 여기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맥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이 난소, 말하자면, 오른쪽 난소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 난소에서 배란이 된 다음에 여기 수정을 받아가지고 태가 돼가지고 부귀영화가 되는 거거든. 그런 논리 체계다,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해서, 두서도 없는 강의를 잠깐 또 해봤습니다.